방영된 닥터 차정숙 6화 마지막 장면에서는 차정숙이 은서가 최승희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최승희와 서인호의 관계를 의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집 앞에서 이전의 일을 떠올리며 어디론가 달려가던 차정숙이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려 하자 그녀를 일으켜 세운 로이킴이었는데요. 자신의 앞에 선 로이킴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의아해하던 차정숙에게 로이킴은 할 말이 있다며 오늘이 아니면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건네며 6화가 마무리되었죠. 이후 예고에서는 서인호가 과계심에게서 무슨 말을 듣고 로이킴이 차정숙에게 마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최승희는 서인호에게서 로이킴이 자신과 최승희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고 로이킴을 만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로이킴에게 차정숙에게 자신과 서인호의 관계를 다 말하라는 말을 건네는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영된 6화에서는 로이킴이 호텔에서 나오는 최승희와 서인호의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전 최승희의 차사고를 떠올리며 그 옆에 서인호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로이킴이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서인호를 찾아가 최승희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서인호에게 전달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서인호도 로이킴이 자신과 최승희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인호와 최승희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는 로이킴이 늦은 밤 차정숙을 찾아가 오늘이 아니면 전하지 못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이전 상황을 떠올려보면 로이킴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나와 벽에 붙어있는 전단에 적힌 정숙이라는 글을 보고 차정숙에게로 향했고 그렇게 향한 차정숙의 집 앞에서 그녀와 마주친 로이킴이었죠. 그리고 차정숙에게 할 말이 있다는 말을 건넨 로이킴의 상황이 나오면서 6화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제일 쉽게 생각해보자면 로이킴이 차정숙에게 건넬 말은 차정숙에게 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차정숙에게 친구로 지내자라는 말을 건네는 그의 모습과 서인호에게 배우자를 기만하는 행동을 그만하라 경고하는 그의 모습에서 남편이 있는 차정숙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로이킴이 찾아간 인물이 어쩌면 차정숙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생각이 맞다면 로이킴이 찾아간 인물은 차정숙이 아닌 서인호가 아니었을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이킴이 서인호를 찾아가 건넬 말은 아마도 다시 한번 최승희와 그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이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단순히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닌 서인호가 최승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자신이 차정숙에게 그 사실을 밝히겠다는 말을 건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로이킴의 말을 들은 서인호는 고민에 빠지고 그런 그의 모습에 최승희가 의아해하자 서인호는 로이킴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최승희에게 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말을 들은 최승희는 자신과 서인호의 관계를 차정숙에게 밝히고 싶은 마음에 로이킴에게 차정숙을 찾아가 자신의 불륜을 밝히라는 말을 건넸을 것이라 생각되죠. 그렇게 상황을 정리해보면 로이킴은 차정숙을 일으켜 세운 이후 오늘이 아니면 하지 못할 말이 있다며 서인호를 찾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서인호를 찾아가 불륜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자신이 모든 사실을 차정숙에게 밝힐 것이라며 서인호를 협박할 것이라 생각되죠. 그렇게 방영될 7화에서는 로이킴의 말로 인해 고민에 빠지는 서인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과연 로이킴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은 서인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차정숙은 7화에서 어떤 해답을 찾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